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 후보지구에 속한 아파트 단지마다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뜨겁습니다. 선정 기준 가운데 주민 동의율이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색적인 홍보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마련을 동시에 처리하고 조합 설립 후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역시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11월 최대 3만 9천 가구에 달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해당 지자체별 기본 계획도 이달 중 공개할 방침입니다.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는 특별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발빠른 추진 계획 소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1기 신도시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점점 기본적인 시설이 노후화돼서 사는 거에 불편함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정부가 약속한, 정부가 내놓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재건축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2주부터 이제 재건축 완성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존 연간 10조 원에서 15조 원 규모의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 이익 중 정부가 일정 부분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남입니다.